자, 일단 여백을 한번 좀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맨 처음에 여기 마진 OSP 요거 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거를 없애요.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edit text 있죠? edit text 여기다가 margin left OSP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여기한테는 margin right osp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넣어야죠. 이거는 margin right right. 이 정도면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좌측에 O, 가운데 O, 여기 O 이런 느낌으로 10으로 갈까? 10 한번 해볼까요? 10 10 10 아니야, 5로 가자. 5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뷰.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2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OSP가 있었는데 요거 일단 없애요. 없애고 요 녀석한테 마진 레프트 OSP 요거는 사이를 마진 라이트 OSP 하고 요 버튼도 OSP 네. 됐어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가 요즘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. 그쵸? 요것도 마진 레프트 OSP 마진 라이트 OSP 버튼 끝에도 마진 라이트 OSP. 자,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좀 약간 여유 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잖아요. 네. 요것도 바꿔야겠다. 디테일도 0 SP 요거는 20 하시고 요거는 마진 탑 OSP 마진 레프트 OSP 마진 라이트 OSP 됐죠? 자,
자, 여백 조정이었습니다.